좀비 마약으로 불리는 펜타닐이 미국에서 약국 처방약과 똑같은 모양으로 둔갑한 뒤 학교에서 대량 유통돼 청소년들이 마약인 줄 모르고 복용했다가 사망하는 사례가 잇따르고 있습니다. 미국 텍사스주에서는 최근 6개월 동안 중고생 3명이 펜타닐 복용으로 사망했고 학생 10여 명은 펜타닐이 함유된 알약을 복용했다가 응급치료를 받고 고비를 넘겼습니다. 미 마약 단속국은 펜타닐을 함유한 이런 알약을 가짜약으로 지칭하며 모든 부모가 이 알약에 대해 알 필요가 있다고 홈페이지에 알리고 있습니다.